황금 노을 지은이 김중태 4. 비오는 밤의 무도회 마을 사람이 아니었다. 집안에 개가 있는 것을 미처 모르고 침입한 밤낚시꾼이었다. 아슬아슬하게 흉포한 겁탈을 모면하고 난 예림은 홍급하게 놀란 가슴이 좀처럼 진정되지를 아니했다. 잠이 오지 않고 잘 수도 없는 밤이 무서웠다. 그녀는 거실로 다시 내려와 모든 불을 밝게 켜놓고 음악을 틀어놓았다. 신경은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비오는 밤의 음악 소리는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했다. 그녀는 전축을 껐다. 빗소리를 가늠하며 유리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던 그녀는 어두운 빗속을 가르는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느꼈다. 자동차가 집 주위로 달려오고 있다면 강렬한 전조등 불빛이 유리창 전면을 가로질러 쭉 할 탓을 더였다. 전조등 불빛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동차 전조등보다 미약하고 가느다란 불빛이 길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 플래시 불빛이었다. 누구인가 집으로 찾아오고 있었다. 육감대로 느닷없이 초인종이 울렸다. 김환이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고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벌떡 일으켰다. 누구시죠? 누가 왔어요? 그녀는 거실을 거침없이 걸어나갔다. 밀창문을 드르륵 열고 나간 그녀는 현관문에 바투 다가섰다. 누구시죠? 나요, 와니. 왔군요. 김한의 목소리를 들은 그녀는 빠른 손길로 빗장을 풀었다. 현관문이 벌컥 내열렸다. 어두운 빗속을 헤쳐온 김한은 성큼 집안으로 들어섰다. 비바람이 부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뛰는 심장에서부터 울려나왔다. 예림이 보고 싶고 궁금했던 김한은 억누를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예림을 덥석 끌어안았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은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이 사나운 비바람 속에 어떻게 왔어요? 반가운 마음에 그녀는 정중한 예의나 체면 따위를 생각하지 않고 두 손을 앞으로 내어 김한의 젖은 몸을 더듬었대. 몸이 흠뻑 다 젖었군요. 사납게 쏟아지는 비를 다 맞고 온 거로군요. 우산이 바람에 뒤집혀 날아가 버렸소. 우위를 함께 입고 와서 그래도 옷은 많이 젖지 않았소. 김한은 어두운 빗길에 서둘러 찾아오다 길가 도랑창으로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고부들어질 뻔한 얘기 따윈 하지 않았다. 이 밤에 누가 왔어요? 자기 방에서 텔레비전 연속극에 넋이 빠져있던 청양댁이 삐끔히 방문을 열고 물었다.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더만 이 억수같은 비가 오는 밤에 기다리던 손님이 오셨구먼요. 청양댁은 현관으로 쫓아 나왔다. 애구머니나 어디서 오시는지 이비를 홈싹 담아고 오셨네비어유. 청양댁은 거실로 되돌아가 마른 수건을 가져왔다. 이걸로 얼른 빗물 닦으셔요. 죄송합니다. 밤늦은 빗속에 찾아와서. 아니요. 그런 말씀하시고 얼른 들어오셔요. 암만 히어도 마른 상장 몇 개비 갔다. 벽난로 불을 쬐끔 피워야 썩었구먼요. 어서 가서 나무를 가져와요. 청양댁에게 이러고 난 예림은 김한을 거실로 안내했다. 청양댁은 곧 마른 장작을 안고 다가왔다. 비 오는 날은 너른 집안이 서늘은 끼 난로불을 피워 놓는 것이 나을 것이구먼요.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한은 장작을 받아 벽난로에 밀어넣고 불을 지폈다.
아줌만 따끈한 차나 얼른 끓여주세요. 그러고 말고요. 크나큰 집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언제나 적적했던 청양댁은 나이 지긋한 손님의 방문에 들뜬 말소리로 서둘렀대. 난로의 창작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었대. 비가 와서 습기 들어찬 거실이 서늘하더니 난로불이 좋네요. 그녀는 불기운을 느끼며 말했대. 마른 창작은 투닥투닥 불티를 튀기며 잘 타오르고 있었대. 청양댁은 커피를 끓여왔대. 씨는 들어가서 텔레비나 볼라느만요. 두 분이 말씀 나누셔요. 거실 탁자에 술병과 과일을 한 접시를 갖다 놓고 청양댁은 자기 방으로 텔레비전을 보러 들어갔대. 눅눅하게 습기 차있던 거실은 난로의 장작이 타는 불길로 온화해지고 있었대. 몸이라도 불편한 건 아니었어요? 기만이 숨은 관사에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예림은 내내 걱정스러웠던 것을 먼저 물었대. 저수지 오염원을 좀 해결하느라고요. 기만은 무지막지한 젊은 깡패놈에게 패대기를 당해 엉치 등뼈가 어긋나고 몸을 크게 무리한 일도 없이 몸살까지 겹쳐 누워있었다는 사실을 다른 말로 돌렸대. 잘 해결됐어요? 그런 일이 금방 해결이 나겠소? 두고 봐가며 정화시술을 하도록 설득시켜 봐야지. 난 당신 몸이 아파 누워있던지 고향을 등지고 다시 훌쩍 떠버린 줄 알았어요. 당신에게 오고 싶어 마음이 애달기는 나도 똑같았소. 기만은 무감각하게 구르는 예림의 눈동자와 얼굴을 바라보다 그녀의 한 손을 가만히 가져다 그려주었대. 잠시 손을 내맡기던 그녀는 기만의 손을 되잡고 꼭 힘을 주었대. 나는 우한이 당신이 순탄치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녀는 목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지난 날의 일들을 꺼냈대. 나도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전에 듣곤 했소. 우리는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았지만 마음의 끈은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게요. 어느 땐 당신이 바로 내 곁에 있는 것처럼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고 당신 꿈을 꾸면서 늘 외로웠지만 어느 땐 외로움을 모르고 행복한 순간을 살기도 했다오. 자꾸만 메마르고 삭막해져 가는 세상이 나를 악착 같은 속물로 변하게 만드는 세월이 정말 무서웠어요. 역시 그랬구려. 기만은 긴 회한의 한숨으로 말했대. 지난 군사정권 치하에 대학생들과 재야 인사들의 시위가 한창 가열될 때 신문과 방송에서 간간이 당신 이름을 보고 듣긴 했지요. 당신이 힘들고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며 남몰래 눈물 흘린 적도 많고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가난과 질곡의 순환을 끝없이 강요했잖소. 기득권을 가진 집의 계층과 위정자들은 민족에 대한 올바른 이성적 판단을 결여한 채 제 나라 국민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권력에만 집착하여 정당성이 없는 총칼의 위협으로 뒤틀리고 양식을 갖추었다는 인사들의 회절과 분탕질한 지난날의 역사가 말이요.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질 뿐이요. 당신이 그런 순환과 고통을 당할 때 내가 살던 걸 생각하면 얼굴을 들 염치가 없어요. 바깥 양반이 사업을 할 때 뭉칫돈을 받아 챙긴 장본인들이 완이 당신을 고문하며 학정으로 나라를 분탕질하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두목이 도둑이면 졸개 또한 도둑인 것이니 그게 그 사람들이 아니었겠어요? 우리 그 양반은 오로지 돈 버는 것밖에 몰랐지요. 사람 사는 정의라거나 민주주의, 상과 물이 더러워지는 환경 따위는 아예 눈 감았고요. 사업에 지쳤다 싶으면
불법 사냥을 막아야 할 경찰서 형사를 데리고 나가 사냥을 하고 잡은 산짐승 목을 따서 콸콸 쏟아지는 피를 빨아마시며 뱀이다 곰쓸개 같은 걸 죽자꾸나 탐하며 닥치는 대로 먹어댔지요. 나는 몇십 년간 그런 사람의 부인이었어요.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물같이 흐르고 덧없이 지나간 세월의 악몽들이 아니겠소? 늦었지만 한 가지 위로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어처구니 없이 죽은 자식 놈 말인 개구려. 기만한 억울한 분노가 다시 가슴을 치받고 올라왔다. 학교 간다고 나간 아들이 산골짜기 작은 저수지에 빠져 죽었더라면서요? 그랬소. 기만한 가슴이 푹 꺼져내리는 한숨을 비토하듯 내쉬었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군요. 퍽 일찍 둔 아들이었던 걸로 아는데 자살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녀석이었소. 시위를 했다가 붙들려가 고문으로 치사당한 게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한둘이 아닌 때였고요. 완이에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잖아요. 저승의 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가서 귀염받고 잘 있겠지요. 복맞은 독재 정권의 무리들과 피로 싸우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수없이 많은 젊은 아들들의 부모와 똑같은 심정으로 마음을 다잡으며 녀석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것이었대. 녀석이 참담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뒤 더욱 무섭게 찾아드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해진 고독감이었대. 남들은 참담하게 자식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보다 불쌍한 사람으로 처량하게 바라보았고 남의 불행을 자기 위안으로 삼듯 은연중에 엿보이던 득이와 냉담함 속에서 당장이라도 어디로 도망쳐버리고 싶은 때가 많았대. 외아들 녀석을 땅속에 묻을 때 이미 심장을 무덤에 함께 묻고 돌아섰고 세상의 그 무엇도 아무런 의미 없이 광활하고 썰렁하게 비어버린 가슴의 공허감을 어떻게도 메울 길이 없었대. 생각나는 것은 부당한 독재 권력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사명을 띤 애국투사처럼 무리의 일원이 되어 농성과 형사들에게 쫓기는 나날들을 보내는 동안 녀석에게 정감 가득한 눈길로 따뜻한 애성 한번 부어주지 못한 뼈저린 후회와 수없이 잘못한 것들만 뇌리를 파고들었대. 유난히 겁이 많았던 녀석을 좀 더 마음 편하게 감싸주지 못한 후회가 떠올라 괴로운 몸부림으로 가슴을 치고 또 쳤고 그런 날들은 갈수록 못다한 후회와 상념들이 더욱 또렷하고 선명해지기만 했대. 잠을 자다가도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녀석의 방문을 열어보았고 썰렁하게 놓인 침대에서 녀석이 살아있던 체온을 느껴보려고 누워있기도 했고 방에 그대로 걸려있는 녀석의 옷을 입어보기도 했대. 거실이나 방에 앉아있으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던 목소리가 귀전을 생생하게 떠나지 않았고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들었을 것 같은 모습이 좀처럼 눈앞에서 떠나지를 아니했대. 옷가지나 구두 한 켤레를 사주려고 해도 아버지가 돈이 없을까 봐 됐어요. 이것도 좋아요. 하고 마다하던 녀석. 통닭 한 마리를 사와도 맛없는 뱃살과 날개 죽지만 먹고 다리 두 개는 꼭 남겨놓았대. 좋은 일이 생기면 그저 빈 것이 웃기만 하던 녀석이었대. 길을 가다가도 불쌍한 거지를 만나면 호주머니 속의 돈을 매만지며 갈등하다 이만큼 걸어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 꺼내주고 차비가 없어 밤늦게 터덜터덜 돌아오던 녀석이었대. 그런 아들의 환영은 자신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고 왜소해진 쓸쓸함을 견딜 수가 없었대.
녀석이 저 먼 데로 갔지만 세상은 돌멩이 하나 불 한 폭이 달라진 것이 없었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음식점마다 먹고 마시며 떠들고 웃는 사람들도 여일했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는 초라하고 왜소해진 자신에게 남들의 불쌍하고 가련한 시선이 눌어붙으면서 흰머리가 부서서 하던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여 윤기나게 매만지고 수염을 말끔히 밀어낸 얼굴에 굵은 주름살이 왕금이 줄처럼 얽혀 마른 버짐으로 부석부석 근기가 빠진 피부에 기름지게 혈조가 피는 화장품을 발랐던 것이다.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몸이 편한 대로 주워 입던 옷까지도 산뜻하고 멋스럽게 차려입으며 활기차게 보이려고 했었대. 상처 입은 나무가 빨리 꽃을 피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뿌리가 잘리고 오래도록 대를 이어 살아갈 바탕이 없어진 생명체의 본능에서 비롯된 소산이라고 할까. 전통과 명예를 소중히 여겼던 탓에 자식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남달랐던 것이다. 어디서부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무의식 중에 싹틀었을 것이다. 그러나 엄격한 시공의 법칙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유한한 삶인 것인데 부질없이 엉뚱한 허욕을 부른 것이었대. 덧없는 세월이었어. 살아온 날들의 엄청난 비극과 참담한 슬픔이 덧없이 흐른 세월, 노년으로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 지금 그는 인생이 허망할 따름이었대.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고 광장에서 맨주먹을 불끈지며 외쳐 부르짖던 것도 피가 끓어 불타는 젊음의 열정과 패기가 용솟음 쳤기에 가능했고 분단민족의 한설인 비극을 가슴 아프게 느꼈기에 빨갱이로 몰리며 감옥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했던 것이다. 늙은 말이 권력이 주는 당근을 받아먹으며 지조를 팔고 야합한 많은 동지들의 변절과 회절도 그는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꽃다운 젊은이가 잔인한 고문에 죽어야 하고 비명횡사를 당했던 것도 전쟁 속에 아무 죄 없는 목숨들이 무수히 죽어야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 불가피하게 타고난 운명이었대. 내가 너무 아픈 데를 건드렸나 봐요. 그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말이 없는 기만에게 미안쩍이 말을 건넸대.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누가 내 아들의 참담한 죽음을 꺼내는 것을 회피해왔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내 아물 수 없는 상처와 슬픔을 헤아리는 당신 마음은 잘 알아요. 완이 당신은 한 생애를 야수가 들끓는 밀림 속에서 너무 고단하게 살아왔어요. 그랬다. 엄용한 도적대의 복마선을 깨부수고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겠다고 외치며 날뛸 땐 거창한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고 파시오 정권의 압제하에서 다같이 일어서지 못한다면 반드시 어느 누군가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지난하게 형태를 짊어지고 살아온 삶이었대. 당신이 그런 피로 부르짖으며 옥토를 일군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만큼이라도 자유를 느끼며 평화롭게 살고 있잖아요. 당신이 그리 말하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구려. 남은 인생은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아요. 당신을 다시 만났으니 남은 인생은 아마 틀림없이 그리 될게요. 아늑하고 조용하고 감미로운 인생 말이요. 고향만큼 정든 환대와 편안하고 아늑한 곳이 없잖아요. 당신을 만나고 보니 나는 황량한 가시벌판에서 잃어버렸던 인생을 되찾은 기분이요. 다시 생각해도 기만은 고향으로 내려온 선택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몰랐고 꿈결 같기만 했다. 피비린내와 최루탄 가스가 밴 아스팔트 거리와
마철로 같은 빌딩들의 회벽, 회숙 같은 매연이 뒤덮인 하늘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산성비와 악마구리가 들끓 듯 부패한 사들의 악취가 안개처럼 흐린 곳은 더 이상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의 풍토가 아니었대. 출세하고 돈 벌어 부자로 잘 살겠다고 가난하고 구차한 고향을 일찍이 등지고 떠나 성공한 자부심과 이루고 쌓은 것들이 많다지만 거반이 쓰레기 더미요 부질없는 물거품이었고 결국 황폐한 삶으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거들난 인생으로 오라는 데 없이 고달프게 지친 영혼으로 떠돌며 쓸쓸하게 고독해진 생애 그 인생에 오로지 남은 것이 있다면 낯설게 느껴지는 고향의 환대와 포근한 위안 속에 한자락 알록달록 곱게 물든 추억뿐이었대.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난로의 장작이 다 타버렸군요. 장작이 타고 난 불덩이는 아직 빨갛게 남아있어. 완이 당신의 비에 젖은 옷도 다 말랐군요. 세찬 비바람이 끄끄매진 밖에선 조용해진 빗소리가 소록소록 들려오고 있었대. 아줌마가 소파 탁자에 술을 갖다 놓았을 거예요. 나도 와인 한잔 주고요. 집안이 너무 고요한데 전축에 음반도 올려놓지요. 완이가 좋아하는 곡이 있으면 그걸 틀어놔도 좋고요. 그녀는 의자에서 고개를 뒤돌리고 말했대. 기만한 유리컵에 양주 한 잔과 와인을 따라놓고 음반을 골라 전축에 올려놓은 뒤 술잔을 양손에 들고 벽난로 앞으로 돌아왔대. 저거 춤곡이잖아요. 탱고요. 그녀는 술잔을 받아들며 말했대. 난 클래식보다 저런 게 좋아요. 춤출 줄 알아요? 조금. 기만한 술잔을 입가에 기울였대. 그럼 우리 춤 한번 출까요? 와인을 비운 예림은 뜻밖의 제안을 하고 의자에서 일어났대. 춤을 춰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서 잘 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긴 완이 당신과 단둘이 뿐이니까. 내가 춤을 잘 리드할 수 있을지 모르겠소. 기만은 춤을 추는 것이 아무래도 자신 없는 듯 머뭇거렸대. 거실에 카펫이 깔려서 발이 잘 나갈지 모르겠네요. 음악은 약간 경쾌했지만 탱고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리듬이 부드럽게 조용히 거실을 채우고 있었대. 기만은 주방 쪽으로 고개를 한번 기우댔대. 아줌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거실의 널찍한 공간으로 나온 예림은 손을 내밀었대. 기만은 그녀가 내미는 손을 잡고 오른팔을 등으로 깊이 돌리며 손바닥을 지그시 갖다 대었대. 잘 추네요? 스텝을 내옮기던 그녀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상체를 이끌고 발을 옮기는 기만의 워킹에 내심 놀라며 춤을 추어 나갔대. 탱고는 원래 아프리카 토인들의 춤이었다고 해요. 그들은 사는 게 절반이 춤이잖소. 기만이 아는 탱고는 육감적이고 로맨틱한 춤이었대. 그녀는 기만의 춤솜씨가 서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재치있게 포즈와 워킹을 바꾸면서 춤의 절반을 이끌어 나갔대. 탱고는 매력적인 춤이요. 독특한 탱고 리듬의 분위기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흥겨움을 느끼며 몸을 움직이게 되어 있듯이 기만은 어색한 부담감 없이 춤을 추어 나갔대. 그들의 춤은 점차 격렬하고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거실의 공간을 돌면서 음악적인 빛과 그늘을 드라마틱하게 나타내는 액션을 연출했대. 춤을 추다가 바람나면 어떡하지요? 그녀는 조금 가쁜 숨을 내쉬었대. 바람이 난다고 폭풍이야 일겠나? 바람이 날 바엔 폭풍이 일어야죠. 폭풍이 일어난다면 우린 서른 살의 나이로 되돌아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지. 그럴 수 있다면 나는 눈먼 내 인생이
더욱 길어지겠지만 기꺼이 감수하며 살겠어요. 흰물이 한올없는 까만 생물이 당신의 건강한 얼굴은 맑은 혈색으로 윤기가 나고 몸매는 잘록한 허리로 날씬할 거고 깊은 밤 솔밭동산에서 남몰래 만나 푸른 달빛 아래 똑같은 사랑의 맹세를 몇 번씩 계속하고요. 지난 날 우리가 서로 품고 들이마셨던 따뜻한 숨보다 더 많은 숨을 들이마시겠지?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춤은 익숙한 스텝으로 부드럽게 음악을 타고 있었대. 눈이 쌓인 솔밭동산에서 기나긴 겨울밤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추운 줄을 몰랐고 서로 뽀얗게 내뿜는 입김으로 언 코끝을 녹이면서 시린 손을 겨드랑이와 가슴에 따뜻이 녹여주곤 했지. 선뜻 격이 없는 말로 예림을 대하지 못하고 나이가 지긋한 미망인으로 점잖게 예우하면서 어정쩡한 존대가 더 어색하게 느껴지던 김아는 한두 마디씩 다감하고 친근하게 정분을 가져다 주는 말로 바꿔나가고 있었대. 그런 날을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음악이 끝나고 있었대. 김아는 예림을 가까이 끌어들였대. 땀이 나요. 그녀는 품에 안기는 것이 좀 거북하고 어색한 듯 손을 베어 땀이 배어나는 이마를 문질렀대. 김아는 전축이 있는 대로 가서 음반을 바꿔놓았대. 테너 색소폰이 조용히 흐느끼는 선율로 연주되는 블루스 곡이었대. 무도에 같아요. 우리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이해하며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옛사랑의 무도의 말이에요. 이런 날이 며칠만 계속된다 해도 정말 사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엉뚱한 곳에서 지친 한숨으로 허덕이며 살았소. 이제부터라도 사람이 사는 것 같이 살아봐야지. 기만은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예림을 좀 더 가까이 품으로 끌어들였대. 그녀는 숨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머리 숙여 가슴에 기대었대. 언젠가 눈이 펑펑 쏟아지며 하얗게 쌓인 밤, 완이는 먼 길에서 나를 찾아온 적이 있었지요. 내 동생과 함께 써든 바깥의 공부방으로. 이튿날 아침에 눈밭에 찍힌 발자국을 본 어머니가 지난밤에 너를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고 다그치며 당신을 몹시 꾸짖었다고 했지. 어머니는 완이가 찾아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어린 것이 벌써부터 무슨 연애 질이냐고 그처럼 엄한 꾸중을 듣긴 처음이었어요. 외증 때부터 부모와 형제들이 순사들에 쫓기다 해방이 되고 나서도 경찰서에 자주 불려다니며 집을 수색당하던 완이의 집안 내력을 소상히 아시던 어머니는 완이가 거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고 나를 만나는 것을 더욱 싫어하셨지요. 그녀는 어린 학생 때 연애질을 한다고 어머니에게 꾸중을 듣던 기억이 선명한 듯 고개를 들고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머금었대. 나는 예림이가 논산에서 여고를 다닐 때 시골 하숙집으로 찾아가 만나지 못했을 때처럼 그토록 허망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어버리고 싶은 적이 없었소. 완이가 서울에서 어렵게 공부하던 때였죠. 서울에서 공주가 고향인 친구와 소중의 돈 한 푼 없이 도둑기차를 탄 거요. 영무원이 승객들 검표를 하면서 기차 칸을 차례로 다가오면 맨 뒷차량으로 쫓기다 결국엔 화장실에서 붙잡혀 도중하차를 당하고 영무원에게 혼이 난 뒤 역사 밖으로 쫓겨나왔고 시골길 한 정거장을 걸어온 간이역에서 또다시 완행열차를 숨어 타서 논산역에 내려왔을 땐 밤 11시 반이더군. 편지 겉봉에 쓰인 주소를 가지고 예림이 하숙집을 찾아가는데 이슥한 밤길에 말을 물어볼 만하게 오가는 사람 하나 없고 시골길은 왜 그렇게도 멀던지. 도둑기차를 탔다지만 서울에서부터 거의 절반을 걸어온 발은 물집이 잡혀 부르트다 못해
헤어져 아리고서라린데 두 다리는 나무 다리처럼 휘둘리며 뒷꼬이지를 않겠소. 낡은 중고품을 하나 사시는 군화창은 개의 혓바닥처럼 떨어져 헐떡거리고 찬물만 들이마신 뱃속은 출렁거리는 물로 쪼르륵거리며 창자까지 비어 배가 몹시 고프고 겨울의 추운 날씨는 왜 그렇게 그살을 베어갈 듯이 맵든지 기만은 춥고 배고프게 헤매던 그때의 일을 회상하면 지금도 서러운 눈물이 배어났다. 나는 나중에 하숙집 딸 친구가 편지로 전해주는 얘기를 들었지요. 예림이도 그때의 사연을 웬만큼 알고 있었다. 아담한 초가집이 어두운 대나무밭 속에 묻혀있는데 살인문이 닫힌 앞마당가엔 측백나무 울타리가 시커멓게 서있더군. 자정이 훨씬 넘었을 시간인데 걷는 방에 밝게 불이 켜져 있질 않겠소? 제 친구는 그 시간까지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더군요. 주인을 찾으니 불 켜진 걷는 방 문이 열리며 누가 나오더군. 대뜸 예림이라는 생각에 뭉클하는 가슴으로 이제는 살았다는 안도감에 고개를 뽑아 올리고 대전으로 전학 갔다고 전해주었다더군요. 예림은 친구의 편지를 받아보고 안 것이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엄습해오던 허탈감과 좌절감,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배고픔과 살을 애이는 주인은 말할 수가 없었소. 어둡고 낯선 새벽길의 매운 추위 속에 손을 호호 불며 고향까지 70리 길을 허덕이며 걸어오는데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군. 완이가 그런 고생길을 허덕이는데 나는 따뜻한 방에서 땅꿈에 빠져 있었지요. 나는 그 저절했던 밤을 가장 아름답게 기억하며 살아왔다오. 그럴 수 있었다는 내가 사랑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빠져 있었는지 그럴 수 있는 마음을 한 번만 더 가져봤으면 하고 지친 세상사에 메마르고 차갑게 얼어붙은 내 가슴에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지 모른다오. 뿌듯하게 행복감을 안겨주던 그 추억을 당신은 아마 모를게요. 왜 몰라요? 몸을 끌어안고 음악의 흐름에 따라 율동하는 자세에서 그녀는 사무치는 소리로 머리를 가슴에 파묻었다. 당신도 토요일에 나를 찾아와 밤을 지샌 뒤 모서리가 하얗게 내린 새벽길을 몇 차례나 돌아가곤 했지. 우리가 만나는 걸 눈치챈 친구가 짓궂게 신발을 감춰서 눈이 얼어붙은 내두길을 맨발로 걸어간 적이 다 있었고 만나는 시간과 장소가 어긋나서 혼자 지치도록 기다리던 밤이 있었고 안개 낀 새벽에 혼자 돌아간 적도 여러 번 있었지만 간이역에서 제 가방을 든 채 밤새워 완이를 기다리다 끝내 만나지 못하고 아침에 그 길로 학교에 등교한 때도 있었지요. 우리가 쌓은 사랑의 탑은 비길 데 없이 지난했소. 그 사랑탑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그녀는 가슴에 기댔던 머리를 들고 말했다. 기무하는 한 손에 그녀의 턱을 살며시 들어올렸다. 그리고 그윽한 애성의 눈길로 뜨겁게 바라보며 격성의 가슴으로 그녀를 와라 끌어안았다. 예전의 내 눈동자를 보고 싶어 그러죠? 슬픔에 젖은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떨렸다. 기무아는 아무 말 없이 예림의 소녀적 시절의 맑게 빛나던 눈동자를 떠올리며 리듬에 맞춰 천천히 춤을 추어 나갔다. 창밖엔 비가 그칠 줄 모르고 음악은 잔잔하고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다. 서로를 느끼며 침묵이 흐르고 계속 흐르는 가운데 흐느끼는 테너 색소폰의 선율이 빗소리에 젖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대. 이런 날들이 얼마나 갈까요? 이 행복한 날들이. 예림은 나직하게 속삭였대. 그녀의 얼굴에 언뜻언뜻 드리워지는 웃음은 삶의 아픔과 고뇌의 뜻에 신음하며 괴롭게 살아오는 동안 애정에 굶주린 표정이라는 게 맞을 듯 했대.
예전에도 우리 만날 때 항상 이별을 두려워했지. 사랑의 행복이 가슴에 가득 찼었잖아요. 그 소중한 사랑의 행복을 언젠가는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끝없는 이별의 불안을 불러온 거지요. 귀중한 보석을 갖고 있으면 깊숙이 감춰두고도 그것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듯이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면서 헤어지는 것처럼 크나큰 아픔이었고 슬픈 비극이 없잖아요. 정한처럼 오래도록 깊이 사무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요. 전축의 음반은 자동으로 반복되어 계속 돌아가고 있었대. 비가 그치고 밤이 다 가도록 서로의 체온과 정감을 느끼며 춤을 추고 있을 것처럼 그들은 서로 손을 놓고 몸을 풀 줄을 몰랐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하나가 되는 것이겠지. 법으로 구속한 부부라는 이름의 남녀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연인. 서로 믿는 마음이 없으니 법적인 구속이 따르는 게 아니겠소. 우리는 번거롭게 가정이란 울타리를 만들어 자식을 둘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우. 그건 완이 말이 맞을 것도 같네요. 한 세상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 가면 그만이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오랫동안 벼르고 벼려왔던 것처럼 김한에게는 말할 수 없이 감격적인 순간이었대. 한숨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달리 뭐가 있겠소? 삶은 허공에 잠시 타는 불꽃에 불과할 테구. 오하니 우린 정말 사랑했나 봐요. 이제 알았소? 그리워 미칠 듯이 보고 싶고 다시 만나 살고 싶던 마음은 서로의 마음속에 똑같이 그리고 끝도 없이 파고들었던 거지. 점점 볼품없이 몸이 허물어서 늙어가는 나이로 접어들고 눈까지 먼 사람을 사랑한 여자라고 다시 찾아주니 당신이 고마울 따름이에요. 난 완이가 어떻게 변했는지 머리칼 한올 볼 수도 없으면서 이렇게 애달바하고 마음에 눈이 있잖소. 가슴에 있는 심한 말이요. 사랑은 그 가슴의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확실하고 선명하고 진실한 게 아니겠소? 완이 당신이 나를 눈먼 절망과 암흑의 늪에서 완전히 뛰쳐나오게 만드는군요. 그녀는 눈이 먼 이후 느끼지 못했던 가슴으로 말을 이었다. 그래요. 눈이 멀고 나니까 그 전에 안 보이던 것도 보이는 것 같고 잘못을 몰랐던 것들도 깨닫게 되더군요. 지독하게 아끼고 남을 좀처럼 돌아보지 않던 마음도 풀려 남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싶고요. 아무 가치 없는 존재로 나를 부정하고 자포자기인 상태로 적막하게 고립된 나밖에 만날 수 없던 내가 이젠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당신을 만난 거예요. 포근하고 고운 삶의 의미도 되찾게 되었고요. 우리에게 시련과 고독한 방황의 날들은 이제 다 지나갔소. 그 대신 너무나 많은 인생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이 더욱 소중하지 않겠소? 음악이 끝나고 잠깐 고요한 사이 바깥의 빗소리가 음악 대신 거실을 채우고 있었대. 소파에 가서 술을 한 잔 더 할까? 그녀는 안겼던 품에서 고개를 들어올리고 말했대. 김아는 예림의 손을 이끌고 소파로 돌아왔대. 벽에 걸린 뻐꾸기 시계가 짤막하게 한 번을 울었대. 새벽 1시였대. 당신도 와인 한 잔 더 하겠소? 아니요, 양주로. 김아는 유리컵에 먼저 양주를 조금 따라 예림의 손에 들려주었대.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즘 같은 때가 없었어요. 그녀는 술로 마른 입술을 축였대. 무슨 뜻이요? 이렇게 자유로운 몸으로 한밤의 분위기를 느껴보기는 처음이라는 얘기지요. 거실 천장에 내려온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노을빛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반짝이며
술잔과 얼굴을 노릇을 만큼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대. 당신은 내게 천사요. 내가 완이 당신에게 천사라면 당신은 나를 구원한 구세주라고 할까? 나 술 한 잔 더 줄래요? 취할 텐데. 기만한 홍조로 밝게 피어난 예림의 얼굴을 바라보고 나서 술을 따라 주었대. 오래전 버릇이 또 나오나 봐요. 마음이 답답하고 울적할 땐 독한 향주를 한 잔씩 하던 버릇이 있었거든요. 천사와 구세주가 있는 곳이라면 천국이 아니겠소. 우리들의 천국 말이요. 천국이고 말고요. 그들은 다감하게 마주하고 서로 축하의 눈길과 따뜻한 마음을 부어주며 농담 같은 진담을 주고받았다. 이런 천국을 두고 우린 왜 허허벌판에서 아까운 인생을 다 핥히고 헐뜯긴 누더기로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온 걸까요? 그녀는 술을 다시 한 잔 더 마셨대. 어두운 창밖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대. 잔디밭들에 서 있는 외등의 불빛이 빗속에 젖어 더욱 고요하고 저수지 밤낮 식군들의 불빛도 보슬비가 내리는 어둠 속에 흐릿하게 묻혀 졸고 있었대. 이제 그만 돌아가 봐야겠소. 기만은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는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대. 그녀는 얼굴에 번져있던 미소가 사라지며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대. 취하나 보구려. 붉으스레한 얼굴에 우수가 다시 찾아드는 예림을 애틋하게 바라보며 기만은 자리에서 고저녁이 일어났대. 또 언제 올 것이오? 그녀는 가슴에 떨구고 있던 고개를 들어올리고 물었대. 그녀의 두 눈에 글썽글썽하게 베어 올라오던 눈물이 금세 눈시울을 넘쳐 흘러내리고 있었대. 이별이 아니잖소. 숨은 제 방에만 올랐으면 빤히 바라보이는 게 당신 집인데 아무 때고 달려오리다. 기만한 술기운에 혈조가 피어난 예림의 양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정말이죠? 그녀는 다짐을 주었다. 이젠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으리다. 그럴 일도 없으려니와 설령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모두 뿌리칠게요. 우리한텐 이처럼 소중한 날들이 없고 둘이 함께할 세월도 젊은 날처럼 길게 남아있지 않은 인생이라오. 아깝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헛되이 보낼 수가 있겠소? 고마워요, 와니. 내가 할 말이요. 그동안 거친 세상에 나가 당신을 잃어버리고 들짐승처럼 헤매다가 겨우 고향에 돌아와 당신을 기적처럼 다시 찾았는데 함께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이 기만인들 어찌 금쪽같지 않겠소. 오랜 세월이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보람있고 의미있게 한번 살아봅시다. 깊고 따뜻한 사랑으로 말이요. 기만한 예림의 조그맣고 보통한 손을 꼭 그려주었대. 그녀는 기만의 손에 입을 맞추고 비비며 손가락을 입속에 넣어 깨물어가며 다시 양보를 가져다 번갈아 비벼댔다. 옛날 우리가 만났다 헤어질 때와 똑같군요. 그녀는 잠시라도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며 눈물이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었다. 방으로 갑시다. 돌아서던 기만은 생각이 바뀐 듯 예림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내 침실은 2층이에요.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상체를 휘청했다. 기만은 꼬꾸라질 듯이 비척걸음으로 몸을 휘청이는 그녀를 얼른 받아 안았다. 취한 것 같아. 술에 취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요? 완이도 알 거 아니에요. 올라갑시다. 기만은 계단을 올라섰다. 2층에 침실을 마련한 건 내 눈이 완전히 멀고 나서 신경 쇠약에 걸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때부터였어요. 아래층에서는 아줌마가 주방에서 그릇을 떨그럭거리며 음식하는 소리를 내고 누가 거실을 오가며 현관문을 들고 날 때마다 예민해진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지고
조그만 사람의 손기척조차 못 견디게 거슬렸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2층으로 올라온 그녀는 어깨를 감싼 팔을 걷어내며 앞서 걸어가 침실 방문을 열었대. 여기가 내 침실이에요.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저수지와 전원 풍경을 바라보기 좋은 곳이에요. 바깥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2층 창문에 부드러운 망사층과 두텁게 겹으로 된 녹색 커튼이 양쪽으로 가지런하게 걷혀 있었대. 방 안에선 향긋한 냄새가 풍겼대. 침대 머리맡엔 소형 오디오와 둥그렇게 갓을 쓴 전기 스탠드 아래 빨간색 전화기가 놓여 있었대. 오늘 밤은 춤을 오래 춰서 잠이 잘 올 것 같아요. 그녀는 넓고 푹신하게 엉덩이가 잠기는 침대에 걸터앉아 말했대. 침대엔 가벼운 이불이 깨끗하고 가지런하게 덮여 있었대. 어서 누워요. 내가 이불을 덮어주리다. 와니가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게 안타까워요. 당신이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와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렇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어서 자요. 잠옷을 갈아입어야죠. 그녀는 침대에서 휘청거리는 몸으로 일어나 비칠비칠 그러나 익은 발걸음으로 옷장에 다가가 잠옷을 꺼냈다. 기마는 창가로 돌아섰다. 그녀는 간편하게 입고 있던 아카시아꽃 무늬의 검은 양단 계량 한복을 벗고 잠옷을 갈아입었다. 연분홍 색상의 앞깃으로 단조로운 레이서가 나붙어 보드랗고 감속이 좋은 잠옷이었다. 와니 앞에서 내가 잠옷을 갈아입다니. 그녀는 쑥스러운 표정을 보였다. 우린 별스러울 게 없잖소? 기마는 잠옷을 입은 예림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두 팔을 내벌리고 달려들었다. 그는 품에 달려드는 예림을 더없석 받아 안았다. 두 팔을 목에 휘감고 턱을 들어올린 그녀의 얼굴엔 소박한 소망의 감정과 여자의 깊고 내밀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벅찬 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입술을 더듬어 혀를 뜨겁게 휘감았다. 사랑해요, 와니. 그녀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퍼부었다. 김화는 그녀를 품고 정념이 타오르는 눈빛으로 잠시 그리고 깊게 바라보다 다시금 어깨를 끌어들이며 불길 같은 기술을 연속했다. 예림이, 우린 옛날로 다시 돌아왔어. 그래요, 우린 다시 돌아왔어. 그녀는 김한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격렬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대. 나 잘게요. 몸을 푼 그녀는 이불을 걷고 침대에 누웠대. 김한은 욕망이 타는 눈빛으로 침대에 가지런히 누워있는 그녀의 완숙한 육체를 바라보았대. 그녀의 양볼은 붉은 장미빛으로 활활 타고 있었고 작고 도톰한 입술은 축축했대. 부드러운 잠옷이 휘감긴 아랫배와 둥그런 두 다리는 조금 벌어진 모습으로 자분했대. 불룩한 두 젖봉우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던 그의 눈길은 둥근 양 허벅지 한가운데 깎아지른 계곡에 머물며 한순간 파르르 경련했대. 그냥 돌아서지 마. 침대에 누운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대. 무슨 말인지 알아. 기마는 침대에 누운 예림의 몸 위에 이불을 끌어다 덮어주었대. 그리고 잠시 욕망의 신혈이 달아올랐던 입술로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대. 잘 자요. 그녀는 침대에서 방을 나가는 기만의 인사말을 들었대. 술에 취해 누워있던 그녀는 이불을 훌쩍 걷어던지며 침대에서 일어났대. 어디쯤 가고 있는 거야?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대. 기만은 벌써 밖으로 나가고 있었대. 그녀는 드리워진 커튼을 양쪽으로 확 갈라젖혔대. 아늑하고 조용한 침대에서 잠이 들도록 김원이 커튼과 함께 창문을 굳게 닫아놓고 나간 것이었대. 그녀는 잠금새를 풀고 황급히 창문을 열었대.
습기 찬 방공기가 쥐개에 달아오른 얼굴을 휘감고 밀려들었대. 새벽길이 어둡고 비에 젖어 있을 텐데 가나다랗게 귓전을 스며드는 빗소리 속에 풀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김화는 어디쯤 돌아가고 있는지 발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다. 집이 가까우니까 곧 도착하겠지? 아니야. 문어미를 돌아가면 한참 걸어야 할 거야. 그녀는 취기에 허물어질 듯한 몸을 창가에 의지하며 어둔 밖을 향해 계속 서 있었다. 밤하늘엔 비구름이 덮여 있어 별 하나 반짝이지 않겠구나. 어두운 밤길에 제발 비라도 많이 오지 말기를 그녀는 바랐다. 모처럼 춤도 오래 춘 탓에 그녀는 다리가 파근하게 후들거리고 있었대. 집에 다 도착했을지도 몰라. 그녀는 다시 한번 고개를 내밀고 어두운 창밖을 휘둘려 보았대. 이젠 집에 다 갔을 거야. 잘 자요, 아니? 그녀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돌아왔대. 몸 곳곳에서 기만의 숨결이 베어든 재치와 행복한 정감의 여운이 짙게 느껴지고 있었대. 좋은 사람이야. 부인은 어떤 여자이기에 와니 같은 남자를 버렸을까? 그녀는 김한의 부인에게까지 생각이 미쳤대. 버린 게 아닐 거야. 저런 남자를 아깝게 버릴 리가 없어. 나라가 온통 형편없고 가증스런 부정부패로 얼룩져 저지를 천민자본주의 속물근성으로 구질구질하게 병든 사회로 보는 사람들. 드넓은 땅에서 세련된 문화와 쾌적한 환경 속에 바르고 정연한 질서와 수준 높은 생활의식으로 여유롭게 살아가는 이국을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며 언제라도 이민으로 이 땅을 떠날 마음을 먹듯이 그의 부인도 새로운 희망의 땅에서 바람직한 삶을 꿈꾸며 그런 인생을 함께하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대. 따르둥. 그녀는 느닷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침대에 묶고 있던 상체를 일으키며 어리둥절하게 놀란 정신을 가다듬었대. 따르릉. 분명히 전화기에서 나는 벨 소리였고 재차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고요한 방 안을 환차례 더 흔들었대. 그녀는 이 어두운 새벽에 도대체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대. 여보세요? 기어드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는 순간 상대방의 목소리에 그녀는 술이 취해서 흐리멍덩하던 정신이 화들짝 깨어났대. 완이잖아. 김한의 목소리는 전류를 타고 선명하게 귓가에 흘러들어왔대. 편하게 잠이 든 당신을 쓸데없이 깨우는 건 아닐까 하고 몇 번 망설이던 끝에 전화 걸었는데 아직 잠들지 않았나 보군. 전에는 술을 한잔하면 금방 잠이 들곤 했는데 이상하게 밤이 다 가는 새벽인데도 잠이 안 오잖아. 밤길이 어둡고 질척거렸을 텐데 잘 갔어요? 당신 생각하며 걸어오다 울파리에 몇 번 발을 헛디뎌 한 차례 미끄러졌소. 어머, 어디 다치진 않았어요? 그녀는 앉았던 몸을 고치며 펄쩍 놀랐다. 하느님이 우릴 아름다운 사랑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었는데 다치게 하겠소? 김아는 말미에 웃었다. 나 완이에게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되겠소? 그녀는 자리를 고쳐 앉으며 수화기를 바꿔 들었대. 못 물어볼 건 또 뭐 있어? 나 용기 내서 물어보는 거니까 솔직하게 대답해야 돼. 뭔데? 뭔지 알아맞혀 봐. 뭘까? 김아는 선뜻 감이 잡히지 않았대. 모르겠어? 그녀는 다시금 물었대. 글쎄? 내가 하는 말 듣고 나서 나 욕하지 마. 그녀는 다짐부터 받았다. 우리가 못할 말이 어딨다고 그래? 김아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왜 그냥 갔어? 묻는 순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사실 나도 힘이 들었지. 김아는 솔직한 심정이었다. 예림이를 만나면서부터 고답적인 관념의 틀에서 벗어나자고 그래야만 허황한 가시벌판에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자신을 모질게 다그치고 채찍질했지만 그토록 갈망했던 사랑의 감정과 본능적인 욕망은 윤리와 도덕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살아온 나이 든 체면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주리를 당하듯 자제력을 동원한 인내로 아슬아슬하게 순간의 위기를 넘겼던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후회했다. 왜 그랬어? 우린 이미 오래전에 그랬잖아. 험한 밀림에서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내가 야수에게 물려갔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실제가 그랬고. 하지만 김아는 용기 없이 말을 흐렸대. 난 부인 생각이 나서 그러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면 난 괜찮아. 어차피 나는 완녀의 여자였고 우린 서로의 것이었잖아. 난 완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그녀는 숨김없이 사실을 말했대. 남자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지만 그녀는 막상 완이가 예전에 솔밭과 공부방 들창문을 나직한 소리로 똑똑 두드리고 찾아왔을 때처럼 젖가슴을 헤치며 거침없는 행위로 덤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도박망이질 하는 가슴을 안고 가만히 누워있었던 것이다. 나이라는 괴물이 예전의 그 겁없던 용기를 송두리째 빼앗아 갔나 보지? 그랬나 봐. 그 빌어먹을 나이가 바보처럼 못난 숯보기를 만들어 버렸나 봐. 경직된 도덕관념과 메마른 이성의 왕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으면서도 점잖은 체면이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체면은 위선자와 사기꾼들의 전유물인가 알아? 이젠 그런 체면에 굴복하지 마라. 예림인 나보다 밝고 대범하군. 김아는 미처 몰랐던 예림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 대범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적어도 우린 나이가 들어 모든 감각을 상실하고 쓸모없어져 버린 폐물처럼 방치되면 그대로 먼지가 올라앉아 썩고 녹이 썰어 아주 못쓰게 되어버리는 거 아니야? 일깨우고 가다듬고 윤활유를 치면 얼마든지 쓸만한 것을 말이야. 그건 그래. 나를 갖고 싶으면 다 가져도 돼. 언제든지. 도적을 당했던 물건을 되찾았으면 주인 행세를 해야지. 혹시 내가 느끼는 감흥이 메말라 버렸을 것 같아서 그랬나? 그녀는 좀 더 명확하게 말했대. 욕실에서 샤워를 하며 이따금씩 그녀는 자신의 몸을 살펴보곤 했지만 주름살이 얽힌 얼굴과 다르게 볼록 올라온 유방은 갈색 유두로 단단하고 보드랗게 몽실거렸고 두 팔은 둥근 데다 허리는 두툼하게 살이 올라 절구통 같고 둥실한 엉덩이는 뒤룩거리는 살덩이로 커다래졌어도 살탐을 불러일으킬 만큼 실패했대. 박속처럼 뽀얀 허벅지는 보들보들한 살결로 단단한 살덩이를 웬만큼 유지하고 있었고 검은 메스프로 손바닥이 꽉 들어차는 불두등은 여자인 자신이 생각해도 탐스러운 감이 들었대. 완이의 얼굴이 얼마나 늙었는지 밝은 두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마음이 먼저 늙어 먼지 낀 골동품처럼 되어버린 거 아니야? 아직 그럴 때는 아니잖아. 물론이야. 50살은 늙은 호박이 아니라 속알이 빨간 석류야. 다 익어 저절로 빨간 속을 드러내고 벌어지는 그 빨간 알갱이를 보고 있으면 입에 군침이 절로 감돌아 넘어가잖아. 생각만 해도 새콤하게 침이 고이지 않더냐고. 그녀는 익살스런 비유로 진한 농담까지 곁들였대.
사람은 젊으나 늙으나 생각이 한결같고 남자든 여자든 질감스런 정력은 건강한 육덕에서 우러나기보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고 미진한 뒤끝없이 은근한 정감으로 즐겁게 한다고 했어. 내가 아무래도 술이 취했나 봐. 거리의 여자처럼 거침없이 마구 찌끄리고 있는 것을 보니 아니야, 어리니까 무슨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동안 우린 홀로 너무 외로웠잖아. 잃어버리고 못다 했던 것을 이제부터라도 모두 찾아야지. 완이 당신을 못 만나고 모든 걸 관 속에 담아 무덤까지 가지고 들어갔더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혼백이 끝없이 구천을 맴돌았겠지. 사랑해 완이. 우리는 영원히 하나야. 맞아, 우리는 하나라고. 또 전화할게. 나도. 잘자 예림이. 안녕 완이. 그녀는 다감한 목소리가 따뜻한 위안을 남기며 사라진 수화기를 귀전에서 떼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준 전화기에 감사했다.